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 읽어볼 건데요. 성경책 읽을까요? 네. 오늘은 하느님의 좋은 규칙들이라는 것을 읽어볼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물어보네요. 천둥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신의 산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와 청송 소리가 들리자 모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가 그들을 잘 이끌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형 아론 에게 백성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좋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10가지 명령 10계명이에요. 첨첫 번째,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나쁘게 말하지 말라. 네 번째, 나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다섯 번째,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일곱 번째, 아내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말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칙 들을 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규칙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좋은 규칙들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저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